2페이지 그림 보시면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 중에 그림으로 대충 그려서 도회로 좀 하나 자료에 넣어드리려고 넣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다. 마음의 구조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까요? 아, 그리고 오늘 교재는 이제 뒤에 10페이지 가시면 드디어 이제 유마가 등장합니다. 유마 거사 나오기까지 한참 걸렸는데 이런 식이면 이게 화원경 능가할 것 같아요. 유마경 끝까지 가려면 엄청난 세월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다 이렇게 대하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죠, 유마경도. 근데 지금 성경만 해도 올해 요한계시록을 다 못했어요. 신약 성경을 다할 계획인데,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할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요마, 아니, 요마래. 요한과 유마가 합쳐지 요마가 된 요한 계시록도 못했죠. 이게 쉽지 않겠구나 해서 아마 막 10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프로젝트만 해도 거기에 유마경이 있죠. 대승기신론은 또 해오고 있는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못 나가고 있고 이제 여러 개가 지금 함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사대복음은 따로 시간을 빼자 해가지고 11월 29일인가요? 예, 신촌 히브루스인가 거기서 그 요한복음 따로 진행하는 게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를 더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진도를 못 나갈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신약은 매달 한번 정도 목요일 정도에 요한복음부터 해서 시작해서 요한복음이 되면 또 다른 사대복음의 다른 복음들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요한복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또 주말에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끝나면 로마서나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다할 거예요. 하기는 다할 거예요. 뭐 꼼꼼히 다는 못 읽어드려도 전체는 계속 읽어가면서 좀 생략하더라도 전체 스토리를 다 한번 풀어드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걸 한번 해가지고 유튜브에 컨텐츠로 올려놓으면 두고두고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참고하시는 데 좋고 기독교분도 보셔도 좋고 제 강의는 불자가 또 봐도 어차피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다 가면 이렇게 도너츠 하나면 다 끝납니다. 세계 모든 종교를 도너츠로 끝내는 그런 어떤 쾌거를 이룩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작업 이걸 위해 이제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되면 전 세계인들이 종교 문제에서는 자유롭기를 단순히 자유로운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영성 생활이 시작되면서 예, 이런 종교의 그동안의 잘못된 고정관념에서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그런 세계를 만든다면 뭔가 우리가 그런 극락정토를 만드는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확실하게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음의 구조 하나만 해도요 지금 종교나 철학 한몇 개가 지금 합쳐진 겁니다. 보세요. 마음의 구조 여기다 하나 그려놓을게요. 가운데가 무국이죠. 텅빈 자리. 예. 요거는 태극. 그래서 이 우리 동양의 천부경 철학이 숫자로 하면 0이죠. 거기 숫자를 쓰진 않았지만 0에서 하나가 나온다. 없음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똑같은 하나가 세 개가 있다. 천에 하나가 있고 지에 천일, 지일, 사람에 하나가 있다. 이게 우리 천부경 철학입니다. 하나가 일시무, 하나가 없는 데서 나와가지고 석상극, 세 개로 쪼개졌는데,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일지일, 인일이라는 게 있다. 하늘의 씨알이라는 뜻이에요. 이 일은 씨알이에요. 하늘의 씨알. 씨알이 텅 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텅 빔에서 씨알이 나왔는데, 이 씨알이 이제 우주의 씨알인데, 우주의 씨알 안에, 우리가 삼태극으로 그리면 더 이해가 쉽죠? 이렇게. 우주의 씨알 안에, 아, 이게 아니죠. 우주의 씨알 안에 하늘의 요소, 땅의 요소, 사람의 요소, 양, 음, 중간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더라. 그 씨알이 이제 빵 터지면 뭐가 돼요?
이 자체가 하늘이 또 대주고요. 하느님의 역할을 해주고 그 중간에 생명체가 생기고 예, 물질이 생기더라. 물질, 그 몸은 물질인데 또 정신은 하늘과 통하는 인간, 그리고 순수한 이 하늘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 요렇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그렸지만 요 하늘은 전지전능합니다. 왜? 요 삼태극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고 예, 불리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인간이 나와서 인간은 예, 양지 양능. 원래는 하늘과 같은 전지전능을 품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육적인 제약에 걸려서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타고난 이 지혜와 능력은 있지만 개발 여하에 따라 제약이 있는. 위치는 무지무능. 어떻게 땅이 무지무능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이 땅이라는 거는 예, 지금 진짜 이게 퍽 드러난 예, 이 물질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난 물질 배후에는 신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신명 그러면 땅도 신령한 존재로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그게 다 하늘이 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통해서 신령함을 드러낸다고 보고 이 땅은 이제 거죽으로서 물질로서 우리가 볼 때 예, 전지전능한 작용의 대척점에 있는 요 존재로 여기 이 그림상에서는 그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천지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인간이 에고가 나오고 인간의 예, 이쪽이 주관이면 객관세계가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 민족 천부경으로 천부경만 가지고 주로 보더라도 없는 데서 하나가 나와서 그 하나가 셋으로 쪼개져서 그 셋이 결국은 이 우주를 다 만들었는데 하나가 쌓여서 열이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다. 예. 거무개화 그러죠. 물을 다듬어 가지고 다 만든 거다. 원래 텅 비어서 없는 자리가 없는 데 있어요. 없는 데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주가 지금 다 나왔다는 거예요. 우주의 지극한 고차원의 세계에서 시공되는 차원에서 우주가 다 나와서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다 뿌리를 어디다 받고 있느냐? 요 무국에다가 받고 있다. 요렇게 이게 지금 우리 천부경 철학에서 바라본 예, 이 우주의 이거 사실은 우주의 구조인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마음의 구조가 되느냐? 이게 지금 불교에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무국은 십식이라고 하고 요 씨알 자체, 이 하느님 자체는 구식이에요. 청정할 땐 구식이고 우주의 업보를 관리할 때는 팔식이 돼요. 인간이 지어놓은 온갖 업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그림에 보면 유루라고 하는 게 유루는요 번뇌예요. 뭔가 생계 있다는 거예요. 셀루자인데 번뇌루자입니다. 뭔가 번뇌가 있다. 그러니까 팔식이 번뇌가 있는 게 아니라 번뇌가 있는 세계를 경영하는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이쪽은 순수한 하느님 그 자체 구식 팔식. 우리 의식의 가장 근원적인 태극의 의식이 구식이고 그 구식이 여러분 에고가 지은 업보를 관리할 때는 팔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고의식은 칠식이고 에고의식인 칠식으로 인해서 육식이라는 생각, 감정이 굴러가고 거기서 이제 오식, 오감의 세계를 이 육식이 또 그 배우에서 또 경영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 세계를 오식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오식의 대상이죠, 세계는. 그러니까 세계는 뭐겠어요? 색깔. 오식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리, 그렇죠, 이런 거죠. 맛, 향기, 촉감. 이 세계는 이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 인식하고 오감을 통해 인식한 거를 육식이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고 좋다 싫다 감정적으로 따지는데 그게 전부 여러분의 에고의식이 하는 거고 에고의식이 벌인 이 모든 짓은 팔식에 의해서 업보의 필름으로 관리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본래 청정하고 그건 태극 차원이고 더 넘어서는 사실은 십식이라는 텅 빈 허공에서 다 시작된 일이 텅 빈 허공에서 이 우주가 펼쳐지고 자 천부경은 우주가 펼쳐지는 얘기를 했어요. 텅 빈 허공에서 하느님이 나와서 인간과 세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관점을 살짝 바꿔서 불교 유식학에서는 십식, 구식, 팔식, 칠식, 육식, 오식 해서 마음의 세계로 설명해봐서 똑같죠. 원리가 똑같죠. 이게 그 얘기만 지금 단순히 써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사트바란 말 썼어요. 이거는 무국의 세계입니다. 불교, 이 힌두교에서는 이게 이제 진화예요. 이게 참나입니다.
무국을 참나라 그래. 힌두교는 무국만 참나예요. 나아가서 확장시키면 이제 여기까지 참나가 되긴 하는데 참나의 본체는 무국이에요. 이제 이 확장된 세계는 지금 이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사트바라는 맑은 에너지. 인간에 해당되는 게 요동하는 이리저리 요동하는 흔들리는 라자스 에너지, 어두운 타마스 에너지, 이 세 가지 에너지로 제 요가스트라 강의 보시면 힌두교는 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더 복잡한 얘기 안 드리더라도 요 세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주는 다 이 셋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천부경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힌두교 책에는 우주론하고도 통하고 우리 천부경하고 우주론 차원에서 통하고 또 유식학처럼 인식론 차원에서는 또 유식학하고도 통해요. 힌두교 책에는. 그래서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만들어져서 이 자체 태극이 또 전지전능한 사트바가 돼서 에고라는 라자스의 세계, 양쪽으로 다 요동하고 있는 이 세계와 어두운 타마스 세계, 물리 세계가 만들어져서 이게 사실 힌두교 주장이에요. 사트바는 전지전능하고 라자스는 제가 이제 양지양능이라고 표현했지만 제한적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힌두교에서는 타마스의 세계는 어두운 세계라 무지무능하다. 왜? 에고의 대상이 될 뿐이니까. 에고라는 주체의 객체가 될 뿐인 세계고 주체 객체를 초월해서 우주를 경영하는 신비한 자리는 하느님 사트바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이렇게 천부경과 똑같이 분석해 놓고 결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트바 이하 세계를 다 날려버려야 무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힌두교는 무국으로 들어가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천부경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주가 펼쳐졌으니까 무국의 뿌리를 받고 항상 변치 않는 이 자리에 뿌리를 받고 이 온 우주를 이 태극의 마음으로 잘 경영하자죠. 이니에이지로 잘 경영하자. 이렇게 결론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마음의 구조와 사실은 이게 그대로 우주의 구조입니다. 우주의 구조에 대한 분석에서는 동일하다. 지난 시간에 해드린 건데 그 그림을 제가 하나 다시 그려온 김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우시죠? 예. 어려워도 다 아시죠? 예. 이상하게 어려운데 다 알고 있죠. 신기하죠? 유식학적으로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저기 멘토도 유식학으로 논문, 석사 논문 동국대에서 썼잖아요. 거기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자, 이게 인간이 에고죠. 에고니까 이거는 아래아식 안에서는요, 이걸 견분이라고 합니다. 주체가 주관이 되죠. 아래아식 안에서 상분, 객관이 또 존재해요. 이건 아래아식 안에서입니다. 태극 안에서도요, 삼태극이 찢어져 있듯이 셋이 찢어져 있어요. 보는 놈이 있고 보여지는 게 있고 이거를 자증분이라고 이걸 보증해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아래아체가 이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태극 상태란 건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무극은 그냥 순수한 바라보는 자라면요. 태극은요 그 바라보는 자에 근거해서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상태. 우주 에고가 아니에요. 이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국과 태극의 차이가 태극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상태. 그럼 내가 나를 뭘 보겠어요? 나라는 그 반야가 진여라는 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 들어간 참나 상태가 1차적으로는 태극 상태예요. 그 상태에 보면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우주도 없고 에고도 없어요. 나만 홀로 존재하는데 그때의 나는 우주적인 나예요. 내가 나를 본다. 저게 견성 상태예요. 자기 성을 보고 있는데 에고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태극 상태에서는 반야가 지혜가 진여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한 상태죠. 그래서 그게 청정한 견분이 청정한 삼분을 보고 있을 때가 견성이에요. 견성했다는 거를 스스로 또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너를 보고 있어 라고 입증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메타인지죠. 더 배우에서 보고 있는. 요 의식 셋이 조합해서 우리가 명상에서 참나 상태라는 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도 보면 여러분 태극과 무극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에고는 사라졌어요. 에고는 없는데 에고는 작동을 안 해요. 여기서 에고는 작동을 안 하는데 순수한 참나 상태인데 그 안에도 미묘한 구분이 있어요.
거기서도 바라보는 자가 또 느껴지면 그 순수한 바라보는 자 자체는 무국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자로 인해서 내 내면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진리, 상분이라는 게 사실은 진여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나의 본체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견성 상태에 들어가요. 순수 견성 상태. 견성 상태. 요때가 황홀한 상태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근데 그건 에고가 아닌 나인. 그래서 저때를 체험하고 나오시면 내가 우주적인 존재다, 내가 신이다 이런 소리가 막 나와요. 근데 그때도 엄밀히 여러분 관찰해 보시면 바라보는 자가 있고 그 미묘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힌두교도 여기까지만 참나라고 보는데 그게 본식인데 여기까지는 참나로 봐줘요. 왜? 참나 그대로 지금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나의 마음이 그대로 확장됐는데 왜 힌두교가 이 자리를 싫어하냐? 순수 공이고 여기는 현상계죠. 자 보세요. 순수한 현상계고 여기는 순수한 절대계예요. 태극은 이 중간에 있으면서 이 순수한 절대계와 순수한 현상계를 연결시켜줘요. 이 자리만 없으면 현상계가 안 펼쳐질 거니까 태극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태극과 무국을 엄밀히 가르려고 그래요. 힌두교적 입장은. 그런데 우리 민족 입장은 하나가 없음에서 나왔어라고 분명히 구분하되 이 자리로 우주를 경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아주 중시합니다. 사실은 무국보다 태극을 더 중시하게 되는 거죠. 무국은 모든 거에 베이스만 돼줘요. 토대만 돼줘요. 경영하고 다 누가 해요? 태극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힌두교적으로 힌두교도 똑같습니다. 우리랑 발상은. 결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달라서 그렇지 분석은 다 똑같아요. 사트바는 맑은 에너지죠. 맑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러면 이걸 라자스는 요동 에너지, 타마스는 어두운 에너지. 이 어두운 에너지가 있어야 여러분 참나의 빛을 누가 막아줘야 물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에너지가 이제 그 아까 말한 세계를 만들고 요동하는 에너지가 바라보는 주체인 에고를 만들어주고 사트바는 이 주체와 이 객체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배후에서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창조, 관리, 파괴를 담당하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라자스는 요동하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브라마, 시바, 비슈누가 여기 해당돼요. 이 세 신이. 우린 삼태극 그럴 때 저쪽은 브라마, 비슈누, 시바 그럽니다. 그게 삼태극이라는 소리예요. 이 라자스 에너지는 뭘까요? 이 세 신 중에. 일단 어둠의 에너지는 왠지 시바 같지 않아요? 그렇죠. 시바 신. 우주를 파괴하니까. 시바, 뭐 시바 다 좋습니다. 시바, 시바 이렇게. 파괴 에너지. 뭔가 이름도 좀 그렇죠. 그래서 파괴적. 우리 민족만 느낄 수 있으면. 파괴적이다 뭔가. 파괴적입니다. 타마스 에너지. 자, 사트바 에너지, 맑은 에너지랑 요동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요동 에너지가 브라마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흔히 브라마가 제일 위인데 창조를 해줘야 유지가 되니까. 근데 창조하려면 뭔가 새하늘 새 땅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격동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라자스에다 속하게 하고 비슈누를 이제 가장 맑은 에너지로 봅니다. 그래서 비슈누, 브라마, 시바가 우주의 창조, 유지, 파괴이기 때문에 저 세 모습이 또 신의 역할이에요. 이 삼태극이에요, 삼태극.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지금 유마경 하러 오셨는데, 제가 갑자기 우리 민족 철학과 인도 철학과 불교의식학의 비교를 잠깐 해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놉니다. 잠깐 이렇게 놀았어요. 이제 진도 나가게요. 이 그림 이해하실 정도로만 제가 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자, 전 이렇게만 끝내면 또 아쉽죠. 이론을 알았어요. 그럼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눈 뜨고 바라보이는 세계가 땅이에요. 땅. 타마스의 세계. 내 지금 오감의 대상이 되는 세계가 세계고 천지인 중에 요소가 지예요. 지. 그렇죠? 그리고 내 오식의 대상이에요. 오감의 대상. 그리고 이 힌두교적으로 타마스예요. 이걸 알고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면 여러분 살아가시는 세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없이 바라보시면 아무리 바라보고 체험해도요 원리를 몰라요. 지금 원리를 알고 보시라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땅이에요. 땅의 세계예요. 에고의 대상이 되는 객관세계. 타마스의 세계.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나는 라자스 에너지예요. 주관이 되는 존재고 칠식, 육식, 오식을 통해서 에고의식과
생각과 감정의 육식 그리고 오감의 오식을 가지고 이 우주를 세계를 해석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다 아나요? 여러분이 이 세계를 굴리시나요? 아니죠. 자, 이 세계를 내가 굴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객관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데 지혜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인간인데 인간과 이 땅의 세계를 낳고 굴리는 자리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겠어요? 지금 나도 모르는데 이 세계가 왜 이렇게 펼쳐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에고를 인정하고 에고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시고 나면 모르겠다가 나와요. 누가 이렇게 굴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이 카르마를 관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신입니다. 신이 요청돼요. 자, 지금 여러분 솔직한 에고 차원에서 지금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있고 세계가 있어요. 그럼 나와 세계를 굴리는, 연결시켜주고 굴리는 창조한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신이라고 상정하자고요. 그래서 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에 와야 신, 에고, 세계 셋이 또 삼, 이 셋이 필요해요. 셋이 한 세트예요. 현상계가 사라지면 이 다 필요 없습니다. 허공만 있으면 돼요. 우주는 허공만 있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허공만 있으면 되죠, 애초에. 참나의 세계는. 그런데 현상계가 펼쳐지니까 내가 생기고 남이 생기고 나와 남을 경영해주고 낳고 굴려주는 하느님이 요청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상계에서 눈 뜨는 순간 주무실 때는 요 색이 사라져요. 무의식 속에서 사라져요. 눈 딱 뜨실 때 셋이 딱 펼쳐집니다. 자, 현재가 있으면 과거 미래가 한 세트가 돼서 셋이 또 하나로 펼쳐지듯이 지금 여러분이 딱 자고 일어나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이 세상을 내가 조작하는 나라는 게 있다 하는 순간 여러분 나가 있으니 남이 있고 나가 있으니 남이 있고 나와 남의 근원인 신이 설정돼 버려요. 이 셋이 또 한 세트가 돼서 현상계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신은 보이진 않지만 작용은 있어요. 그게 그 작용이 나와 남이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지금 앉아 계시면 내가 존재한다는 거 하나에는 타자, 즉 세계의 존재와 나와 타자를 연결지어주고 관리해주는 신의 존재가 함께 꼭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천지인이 한 세트로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천이 있으면 지와 인이 있고 지가 있으면 천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상하실 때도 이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앉아서 펜 하나 놓고 너가 있지, 너가 나의 대상이지, 그럼 내가 있지, 내가 있고 너가 있지, 그러면 이 신이 있지, 넘어서 신이 있지. 그래서 이걸 아시고 이렇게 이 마음, 자기 마음의 구조를 파악하죠. 근데 그 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에고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70, 60, 50이 지금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80부터 신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의식의 근원에서 신을 바로 찾으셔야 돼요. 밖에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에고로 하여금 이 대상 세계를 보고 듣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게 신이라니까요. 신이 없으면 내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바로 내 의식의 근원에서 찾아지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에고가 있다는 거 하나 인정한 거 가지고 이 에고를 가지고 대상 세계를 이해하고 에고의 근원인 신을 이해한다면 지금 태극까지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태극, 그럼 이 나와 남을 다 내려놓고 계신다면 태극도 작동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럼 무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멸진정이에요. 태극 상태에 머무는 게 불교에서 사선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마저 초월해서 무극으로 들어가는 거를 멸진정 그러는 거예요. 진짜 현상계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상태로 존재하시면 무극 상태. 현상계랑 지금 현상계의 씨알로서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현상계의 씨알로서 내가 느껴진다면 태극상태입니다. 태극상태에서는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무극상태에서는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너무 분리돼 있어서. 자동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우리가 멸진정 그러는 거예요. 멸진정의 다른 편이 상수멸정이라고 해서 생각과 느낌이 다 사라져버린 선정. 아시겠죠? 왜 그렇게 부르는지. 지금 바로 써먹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대상이죠. 여러분이 있죠. 제가 보이신다는 건 여러분 에고가 있다는 거예요. 에고와 제가 있다면 납득되지 않죠. 이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에고 차원에서는. 그걸 납득되는 차원이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자꾸 종교에 귀의하고 신을 찾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셋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던져져서 눈 떴더니 원시 시대예요. 옆에가 돌 갈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갈아야죠. 그럼 벼락 쳐요. 그러면 하느님이 노했대요. 근데 옆에가 왜 이러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은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이 세계가 있는데 나와 세계를 넘어서서 이 세계를 관리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직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면 자동으로 신을 찾게 돼. 분명히 신이 계시다. 우주가 그냥 우연으로 이렇게 될 리가 없다. 나와 남. 자, 제약된 지능을 지닌 에고와 지능이 없는 나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이 오감, 색깔, 소리, 이것들을 말해. 색깔, 소리, 저것들은 지능이 없다고. 색깔, 소리, 맛, 향기, 촉감만 존재해요. 바깥에는. 그거를 제약된 지능이 있는 에고로 난 읽어내면서 살아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전체를 카르마를 관리해줄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직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있겠지 한. 근데 이게 이제 영성지능이 높으면요. 그 직관이 실감나고 영성지능이 낮으면 자신의 직관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옆에서 곰이 신이네 그러면 그리 끌려갑니다. 역시 내가 있을 것 같아서. 영성이 낮다 보니까 곰이 신이래 해도 믿기는 거예요. 근데 영성이 좀 높으면 안 믿기는 거예요. 곰도 그냥 나랑 똑같은 제약된 지능의 존재일 뿐인데 이게 지능이라는 거예요. 좀 더 아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당시 아테네에서 제우스나 이런 신들을 다 믿었어요. 막 보면 하는 짓이 맨 파렴치한 짓들 하고 다니는데 다 믿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안 믿긴다고 주장을 해요. 난 안 믿긴다. 왜 신들이 인간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느냐. 안 믿긴다. 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게 영성이 있으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자기대로 신을 선을 통해서 올바른 존재로서 신을 찾다 보니까 철학의 시조가 된 거죠. 진정한 철학은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합니다. 서양에서도. 근데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정의롭고 진선미한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부터. 그 전에는 뭔가 물에서도 찾아보고 막 아무 데서나 찾아봐요. 근원을.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제일 정확하게 찾아낸 인간의 본질을 사실 찾아낸 거죠. 신이 인간들을 어떻게 살으라고 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신을 알아야 되니까. 신을 알고 나니까 제약된 지능이 개발돼가지고 본인부터 신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은요.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신처럼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를 불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정에서 인간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종교 다르고 철학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은 어디서나 똑같은 짓거리를 합니다. 그걸 더 세련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조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성지능의 차이예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영성지능이 높은 분은 아무리 막 부두교가 창궐하고 주술사들이 모든 삶을 지배하는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그런 세계에서도 또 눈이 총명해져가지고 이게 아니야 하고 찾아갑니다. 왜? 자기 안에 답이 있거든요. 내가 있고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안에서 신을 바로 찾아버리면요. 어디, 세상 어디가 있고, 문명이 낙후됐다는 게 저는 물질 문명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 문명이 낙후된 곳에서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비합리한 것에 그냥 쉽게 매몰되는 곳에서도 그런 분들은 딱 중심 잡고 나와요. 이건 아니야 하고.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신통한 겁니다. 자기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구조를 알고, 여러분 명상을 하시더라도 저걸 아셔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법공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세계와 그리고 이 우주를 구성하는 에고와 이 세계가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이해하시려면 천부경, 유식학, 그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과 그런 힌두교 철학들 그 내용들이 다 여기에 지금 녹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그러니까 법공, 일체는 참나의 신비다.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분석하면 이 정도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사고가 정밀해져서 이걸 네가 만들었다고? 이런 말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만드셨다고요? 제가 사왔는데 딴 데서. 언제 가서 만드셨어요? 거기. 지금 뭔가 흔들립니다. 잘못되면. 에고가 만들었다고 착각하면 흔들려요. 에고가 만든 게 아니에요.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참나가 에고를 통해 지금 그 펜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펜은 여러분 마음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펜 제가 들은 순간, 여러분이 바라본 순간 여러분 마음에 이 펜이 나타났어요. 이 펜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나가요. 에고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다가 믿지 마시고 제 말을 자명하다 할 때인가 하세요. 최대한 의심을 해보고 의심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명상을 자꾸 하셔야 돼요. 명상 상태라야 이런 판단이 돼요. 참나 상태가 아니면 이런 판단이 안 되죠. 왜냐? 에고 눈으로 바라본 세계는 철저히 나의 객관일 뿐이에요. 나의 타자예요. 어떻게 나와 타자가 하나로 연결된 세계가 이해되겠어요, 에고한테. 에고의 경험에서는요, 이 세계는 철저히 타자예요. 나의 타자로서만 존재해요. 다른 에고들도 다 나의 타자예요. 다른 에고도 나랑 달라요, 절대. 한 뿔이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절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요. 그런데 에고가 가끔 가다가 남이 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 사실은 참나가 작동했을 때. 참나랑 공명했을 때의 에고는 이 다른 에고들 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 세계까지도 둘로 안 보이고 하나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일어나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신 분들이 그걸 파냐바라미를 통해 깨달은 분들이 오온이 공하더라, 색즉 시공이더라 이제 이런 소리 막 하시는 거예요. 일체가 공하더라, 마음법이 공하더라, 일체 유심조더라. 원효 스님이 해골물 먹고 깨달았다고 했는데 해골물 먹고 그 깨달으셨겠어요? 해골에 담긴 물 먹고?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고 해골물이 실체를, 맛있는 물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실체를 꿰뚫어 보니까 해골물이더라. 근데 나한테는 정말 달콤했고 맛있는 물이 될 수도 있더라. 거기서 아, 일체는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이거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일반인도 다 알아요. 지나가도 농부가 들었으면 참 저 스님 한가한 소리 하고 나도 날마다 마음 고쳐먹고 지금 나와서 농산일 하고 있는데 저기 저 시주들이 잘해주니까 저런 생각 하나보다 이렇게 그 소리 깨달았으면 그 정도 깨달았으면 아니라는 거죠. 고생이 진짜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고 원효 스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일체가 내가 바라보니까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존재하는구나. 참나로 인해 존재하는구나. 일체가 유심조구나. 마음이 하나 생겨나면 내 현상계가 딱 펼쳐지고 또 마음 하나가 사라지면 현상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거기 시조에 그렇게 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음에서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각종의 마음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각종의 마음법이 사라지는 거라. 고 원효 스님이 깨달아서 그거 해골물 드시고 깨달아서 지었다는 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일체가 내 마음에서 펼쳐지고 사라진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공을 이해하시려면 이 정도 이해하시면 여러분 법공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박사학위까지 무난합니다. 이 정도만 연구하시면 진짜 이걸 실감나게 연구하세요. 에고가 있고 난 이게 에고고 이게 세계고 세계는 색깔, 소리, 맛, 냄새니까 그건 무지, 무능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에고는 지능이 있는데 에고는 알아차리고는 있는데 제한적이고 본질까지 못 알아차리고 있고 그럼 그 본질을 알아차린 자리가 있으니까 이 세계가 굴러갈 거 아닌가 하면 이 펜이 펼쳐지고 내 마음에 각종 이 에고와 이 세계가 굴러가지 않겠는가 하면 그 자리가 어디 있는가? 옷 밖에 있겠어요? 에고의 배후에 있지. 에고를 초월해서 그 자리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심심하시면 몰라 괜찮아 하고 그 자리 들어가 보시고 그 자리 관점에서 눈을 뜨고 세계를 보면서 에고와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지를 자꾸 보시면 복공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 자리로 인해 에고와 세계가 돌아가는구나. 중심을 놓치시면 여러분 방황하게 됩니다. 중심은 딱 참나 자리여야 돼. 저 무국 태극이 참나예요, 다. 무국이 참나의 본체고 저희는 이렇게 지도합니다. 태극은 참나의 작용이고 다 참나입니다. 인도는 무국을 너무 중시해서 그렇지 원래 하나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고요. 아쉬움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야 되니까. 제일 무서운 게 진도죠, 진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서 이게 또 모이셨는데 적정 진도는 뽑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재밌죠. 이게 그 옛날 요가스트라 강의 때도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유마경 강의 때도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법공이 유마경을 포함한 모든 반야신 유마경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거든요. 반야부 계통의 핵심 경전이 반야신경이죠. 다 한정신이에요. 유마경을 읽다 보면 반야신경의 내용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다 한정신으로 한철학으로 쓰여진 거예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이걸 깨달아야
깨달아야 내 마음을 바꾸면, 내가 내 마음을 육바라밀로 경영해버리면 내가 사는 세계가 바뀐다는 게 나와요. 여기서 에고의 차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에고가 사는 세계도 바뀌어요. 에고를 육바라밀로 물들여버리면 여러분은 정토의 세계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대로. 이해되시죠? 다 한 세트이기 때문에 에고가 바뀌면 내가 사는 세계도 바뀝니다. 그럼 지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화토. 내가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 세계가 화토죠. 화신이는 육신이거든요. 물질적인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화토는 동일해도 과보의 몸인 보토. 누가 살아가요? 보신이요. 보신은 뭐냐? 카르마의 몸입니다. 그래서 내 이 혼과 이 백을 말해요. 내 혼, 내 에너지체, 내 서양 신비학 체계로는 에너지체, 에텔체 그러죠. 에텔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하는 게 다 혼체거든요. 혼, 백의 세계. 여러분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과 이런 에너지의 세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수련하면 달라져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도 공부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공부하면 그 과보를 반드시 받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사는 화토는 지금 지구의 이 육신으로 있지만 에고의 내면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육바라밀을 마음으로 실천해버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보토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는 단순히 꼭 화신이 아닙니다. 요거 두 개를 다 해가지고 불교에서 색신 그래요. 색깔 있는 몸 그래서. 이건 이쪽은 청정한 색깔의 몸은 보토에만 해당되고 화토는 그렇게 청정하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만나도 육신이, 인간 육신이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근데 진짜 청정한 몸은 보토에서 가능해요. 왜? 위대한 카르마를 가지고 자기 영혼을요, 자기 몸을 광명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반대로 아주 악으로 물들이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청정한 몸은 보토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절의 불상들은 보신을 그리려고 하지 화신을 그대로 그리려고 안 해요. 화신을 그대로 하려면 당시 고증해가지고 가장 그 부처님에 가까운 모습만 만들어야죠. 근데 요 지금 뭐 석굴암의 그 부처님은 진짜 이 덕을 표현해 놓은 거죠. 그건 보신이에요. 보신을 그리는. 황금 치르는 거 뭐죠? 다 보신이에요. 황금빛. 실제로 그 아무리 황금빛이 난다고 사람이 그렇게 황금색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신이다. 여러분이 육신은 어떨지 몰라도 저 내면의 보시는 막 빛이 터져 나와야 돼요. 광명하고 막 무지갯빛 돌고 아이템 육바람의 아이템으로 완전히 덕지덕지 그냥 막 치장이 돼. 게임에서 아이템 키우실 생각하지 말고 캐릭터를 아이템으로 키우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보신을 키우셔야 돼요. 그렇죠? 평소에 얼마나 깨어서 육바람을 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저것도 법공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 윤마경 전체 내용과 연결되는 게 내 에고의 조건을 바꾸면 그 에고가 살아가는 세계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말만 많아집니다만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얘기랑 연결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서요. 이 에고가 받는 과보가 자기가 짓고 자기 몸뚱이에 일어나는 과보라 이게 정보를 몸뚱이라 그래요. 저 지금 화신이건 보신이건 다 사실은 정보예요. 이게 특히 이제 카르마의 몸이니까 요걸 가지고 보시면 사실은 이 보토가 아니 보신이죠. 보신이 보신 보토가 지상에 펼쳐진 게 화신 화토니까 이게 더 본질입니다. 내 카르마대로 또 화토도 갖는 거니까 내 카르마가 제일 중요하죠. 카르마의 몸이. 자, 그래서 올바른 카르마가 내가 정통으로 지은 업대로 받는 카르마가 몸이고요. 이 세계는요. 의지야 르자. 이 정보가 의지하는 세계라고 해서 의보 그럽니다. 요거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몸과 세계는 한 세트입니다. 내 카르마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카르마가 육바라밀의 카르마로 바뀌면 내가 사는 세계도 정토로 바뀐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요.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사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천국으로 바뀌는. 불교적으로 더 설명하면 화토는 그대로 지금 지상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사는 보토는 이미 천국인 거예요. 살아서. 살아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 이게 지금 자기가 분명히 그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 로마 사람이건 뭐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다고 전해오죠. 또 로마 사람이다. 이스라엘 계통의 이스라엘 핏줄의 로마 사람이다. 아니 뭐 이스라엘 사람이다. 상관없습니다. 육신은 그런데 내면의 불교식으로 말하면 화신은 그 당시 로마나 이스라엘에서 살았지만 보시는 어디 살았어요? 천국에 살았잖아요. 그 사는 세계가 어디예요? 보토가 천국의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생각했어요. 재밌죠. 자기는 하느님 나라 시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로마 시민으로서도 또 자기가 같이 살아가주는 거예요. 이중국적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천국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여러분 마음은 정토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육신은 이 지금 이 인간계에, 지구의 인간계에 살지만 육도 윤회 세계 중에 지금 인간으로 있죠. 그리고 지구에 있죠. 지구라는 별에. 하지만 그게 이제 화토는 그렇지만 여러분 보토는 정토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육바라밀만 지금 닦으시면. 깨어있으면 일단 선정을 통해 깨어나고 나머지 육바라밀의 요소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정토를 여러분 마음에서 성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마경 핵심이었어요.